북구맨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맨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레미콘 타설 작업인데요. 지금 바가지를 버킷을 거꾸로 차가지고서 지금 이제 저쪽에 그 난간 콘크리트 그 베란다를 베란다에다가 레미콘을 보조는 작업을 합니다. 보조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작업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유리창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게 좀 튈 수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유리창이 또 파손될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우, 여기 아주 굉장히 빠져요. 최고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 조심조심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버킷을 거꾸로 차가지고 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요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다 보니까 타이어 장비들은요 쇼바를 안 잠그고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요 잘못하면 차가 전복될 수도 있고요. 조심 진짜 해야 됩니다. 타이어 장비들은 차가 뒤뚱뒤뚱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잠깐만 잃어버려도요 타이어 장비는 그냥 바로 전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쇼바를 쇼바 잠금장치를 하시고 또 레미콘도 적당히 받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무리하게 많이 받다 보면 중대를 쭉 펴다 보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다 보면 위험하니까 조금 신경
신경 써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대기하시오. 북구배TV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요, 북구배이 또 저녁에 토크 방송을 하니까요, 찾아와 주셔서 구사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북구배이 여러분한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한테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동영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사키 초보자분들은 이런 토크 방송 같은 방송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런 방송에 오셔서 정보도 구매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들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굴삭기는 배움의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코코맨도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배워가면서 일을 해요. 저도 굴삭기를 지금 30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배움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꾸꾸맨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꾸꾸맨 불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트 나이스, 감사합니다.